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우 선입니다. 우리 증시가 올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 1.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약세장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큰 낙폭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두바이에서 일어난 파장이 크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부실 가능성에 금융주의 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물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파랗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우리금융입니다. 10.9% 급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률이 삼성전자가 3.7%, 포스코가 4.1% 급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역시 금융주들이 부진한 모습인데요. 7.7%, 6.1%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한국전력 역시 3.2%에서 4.7%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가 2.8% 하락하면서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5%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9.5% 내리고 있습니다. LG와 LG디스플레이는 5.6%와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9%, 롯데쇼핑이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5.2% 급락하고 있고요. KT가 2%대, 삼성화재가 7.1% 내리고 있습니다. KTNG가 1.1% 하락하면서 내수주들이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이 4.4%, 외환은행이 6.6% 급락 중입니다. 현대건설 7.3% 내리면서 건설주들의 악재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 역시 부진한 흐름입니다. 9.2%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모두 6%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S5일 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 SDI, 아래쪽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까지 모두 부진한 흐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1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6.2%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가 7.1%, 대우건설이 8.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9% 내리고 있고요. KCC가 4.1%, 대한항공이 5.8%, 대우증권이 7.3%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진해운만이 보합권으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반도체가 6.5% 급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4.2%, 태웅이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오이스게임즈가 6.1% 내리고 있고요. 태광이 8%대, 통일팜 역시 8.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1.3% 내리고 있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0.5% 하락하면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0.9% 하락하면서 비교적 적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스는 10.5% 하락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8.8%, 한빛방송 8.4%, 휴맥스가 6.9%, 디지털 시스템이 7.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1.9% 하락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GS 홈쇼핑 3.4%, 5.8%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내리고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르고 있는 업종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LF가 10.8% 하락하고 있고요. 단알 역시 10.6% 내리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가 보합권으로 오늘자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제가 오른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봤는데요. 오르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는 그런 부진한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 뭐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5%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20분을 앞두고는 20포인트 가량을 더 내주면서 장중 152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두바이발 악재 충격으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24포인트 하락한 1574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한 탓에 낙폭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는 순매수하던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도로 전환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폭이 급증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5%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75포인트 하락한 152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4.7%가량 내린 45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물이 꽤 나왔고요. 개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기관 같은 경우는 관망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들의 순매도폭이 오늘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이끌었는데요. 외국인들이 20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했습니다. 50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2454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주식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샀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이 팔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4%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개인들은 152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하면서 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7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뭐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잠시 후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찾아볼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그리고 금융주의 낙폭이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업종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이 없었거든요.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두바이발 악재에 노출된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기계업종이 7%로 하락을 했고요. 건설업종도 6%, 은행과 금융 모두 5%에서 6%가량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업종도 4%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철강금속업종과 종이, 목재, 의류, 정밀, 통신업 모두 오늘은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건설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중동의 사업이 집중된 성원건설은 장중 10%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월드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건데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연기 요청이 국내 건설사의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랍에밀리트에서 수주한 공사의 대부분이 문제가 된 두바이가 아닌 아부다비 쪽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간 건설주가 해외 플랜트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오른 상태여서 단기간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두바이발 악재로 역시 은행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금융이 11%나 급락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신한은행 등도 6%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크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손실 발생 가능 금액 잔액은 9월 말 현재 3,200만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은행이 8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은행 중에서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발생 가능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6개, 7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녹십자 홀딩스가 상속 문제로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1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김종학 프로덕션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교육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도 낙폭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우리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4%대로 급락하면서 그래도 주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 역시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9081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주와 수출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역시 오늘 2%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000선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요.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0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 역시 오늘 3%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지수만이 1%대로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는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9원 70전으로는 1165원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장 중에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20원 넘게 오르는 장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네, 외환시장 역시 오늘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1170원대 중반선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유럽 증시 급락 등의 후유증으로 어제 종가보다 9원 70전 오른 1165원으로 개법 개장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두바이 손실 발생 가능 금액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도 1160원선 초반에서 추가 반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 환전 수요를 증가시켰고 여기에 달러화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환율 방향을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외환당국은 오늘 두바이발 파장과 관련해서 서울 환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당장의 환율 급등보다 두바이발 파장 확산에 따른 환율 급등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20원 20전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1170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른 마감 지수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4.6% 내렸고요. 코스닥 역시 4.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524.5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51.67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1520선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추수 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은행주가 하락을 주도하며 3%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막판 낙폭이 확대되며 1600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두바이 국영건설사인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이 채무상환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었습니다. 지수 하락폭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개인은 2,400억원가량 사자세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무려 13,000계약이 넘게 팔아치우며 뇌물을 내놓음에 따라 지수는 이를 버텨내지 못하며 낙폭이 커져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개월 만에 121선을 하향 이탈했고 이후에도 낙폭은 더욱 커져 결국에는 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5.02포인트 하락한 1524.5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22.15포인트 내린 451.67로 마감됐습니다. 네, 개장 자체를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점차 낙폭을 키워나갔는데 개인들이 후반부에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식을 많이 매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오르는 업종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많이 내리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전업종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과 건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바로 두바이월드 채무 불이행 선언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금융주들도 부진을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 종목수는 60여 개에 불과했고 가격이 내린 종목수는 780개를 웃들며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발 악재가
해외를 다 휩쓸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고요. 유럽 쪽에서 낙폭이 상당히 커서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파장이 나왔는데 한번 그쪽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은행주가 급락을 주도하면서 3%대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클레이즈와 HSBC, BNP 파리바, 도이치뱅크 등 주요 은행주는 5에서 8%대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달러화는 추가 하락하며 엔달러 환율은 14개월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전일 대비 1.7% 상승을 보이며 온수당 1188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의 항방이 다음 주 우리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미국 시장에서의 매크로 지표들을 살펴보면 30일에는 시카고 PMI, 12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미결 주택 매매, 2일에는 ADP 취업자 변동, 3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4일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또 제조업 수주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선은 다음 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상당히 큰 만큼 기술적 반등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악재 출현으로 코스피 지수는 어제 1600선을 하회한 이후 오늘은 하락폭을 더욱 키우며 지지선이 없어진 가운데 1520선대로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두바이 악재는 국내 건설회사의 피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해외 플랜트 수주 지연 취소 우려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 부진과 함께 시장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라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이어진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함께 121선은 물론 지지선이 없이 무너졌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 밤 열릴 미국 증시의 반응을 살핀 뒤 다음 주 투자 전략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리튬과 마그네슘 등 10대 희소금속 원천 기술 개발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수요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대 전략 희소금속의 40대 핵심 원천 기술을 선정하고 연구 개발에 모두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전략 광종에 대해서는 개발 자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현재 25개에 불과한 희소금속 전문 기업을 2018년에는 1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포스코 등 국내 소재 기업도 희소금속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를 확대해 2013년까지 8,2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생산 산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6%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05%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6%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90%로 0.13%포인트 올랐으며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7.19%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순수 저축성 예금 평균 수신 금리는 0.20%포인트 오른 3.47%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는 2.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부터 대통령과의 대화 TV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육성할 계획을 설명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한나라당이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 4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54억 3천만 달러에 이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는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선박과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9월보다 4억 6천만 달러 늘어난 57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11억 3천만 달러로 9월보다 5억 달러 줄었습니다. 네, 어제 하락장에 오늘은 급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전해져 왔는데요. 금융당국 두바이발 악재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채권이 그리 많지 않아서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는 하는데 이번 악재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